안녕하세요. 필사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자문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천자문 61번 문장, 62번 문장을 읽고 쓰겠습니다. 두고 종예, 칠서 벽경. 이 두자는 원래 막을 두자인데 여기에서 이 두는 두백도라는 시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두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두도 두조는 같은 사람이고 원래는 두조였는데 두도로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본명 아니 자는 두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두도, 두조, 두백도 이 인물은 후한의 3대 황제인 장제 시대에 그 높은 벼슬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글씨가 초서의 유래가 됐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랍니다. 시로도 유명하고 그런데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또 두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후한의 장제 시대에 장제의 황후인 두씨 부인의 오빠로 굉장히 그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도 자가 백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동일 인물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자는 사람들이 초서를 뜻한다고 하는데 제가 본 네이버 사전에서는 그냥 원고고라서 그 사람이 쓴시 아니면 글, 뭐 원고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도의 원고와 종료의 예서. 종료는 누구냐 하면은 위나라 삼국시대 위나라 사람인데 후한 시대에 벼슬을 해서 조조를 만나고 난 뒤에 조조의 편에 가담해서 이제 그 위나라 조조가 위나라를 세울 때 같이 위나라 사람이 된 거겠죠? 그 정치가이자 서예가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그 예서라는 서체로 유명한데 예서가 뭐냐 예서 그 예서는 뭐냐 하면은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그 나라마다 한자 글자를 조금씩 다르게 썼었어요. 그리고 글자가 복잡하기도 하고 그 진나라 통일 무렵에 이전에 쓰던 글자를 전서라고 하는데 대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전을 이사가 진나라의 승상이었던 이사 알죠? 이사가 그 대전을 조금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소전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소전을 다시 그 10분의 2는 없애고 10분의 8을 남겼다고 해서 8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소전을 그 10분의 8을 남겨서 8분이라고도 불리는 글씨체인데 예서를 잘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백도, 두도의 원고와 두도의 글과 종요의 글씨, 종요의 예서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칠서는 오칠한 그 책인데 이건 뭐냐면은 주간을 책으로 만들 때 주간에다가 오칠을 해서 그 위에 글씨를 썼기 때문에 칠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벽경은 이 벽자거든요. 벽 속에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분서 갱류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책을 불태워지지 않게 잘 보관하려고 벽 속에다가 숨겨서 그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게 된 그런 그 고전 명저라는 뜻입니다. 벽경. 이것들이 뭐냐 하면은 앞에 우통광내, 오른쪽에 광내전이 있잖아요. 책들을 모아놓는 곳. 그 속에 그 모아져 있는 책들을 뜻하는 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쓰겠습니다. 막을 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쇠북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서체 이름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온나무진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삼수를 빼먹었네요. 열둘, 열셋, 열넷. 이 7자는 신기한 게 우리는 7 하다가 그냥 한글인 줄 알았더니 온나무진 7자였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럼 뭐 한자 한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저도 약간 생각이 그렇긴 하고요. 그다음에 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그다음에 글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62번째 문장입니다. 부라장상 로협괴경 관청부 벌릴라 장수장 정승상. 서로 상자인데 정승한테 재상, 뭐 정승 이런 사람들한테 상자 붙이잖아요. 그 직위 이름에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로 길로 모일협 회나무, 회화나무, 괴, 벼슬경. 그래서 관청에는 장수와 재상들이, 정승들이, 장수들과 정승들이 문무백관이겠죠. 문무백관이 막 벌릴 듯이 모여 있다. 이렇게 막 벌려져 있다. 관청에는 문무백관들이 막 늘어서 있다. 그 다음에 길에는 모였다. 회화나무와 벼슬. 이게 뭐냐면 회화나무 괴자는 주나라 때부터 그 최고 관직을 상징하는 그런 그 나무로 쓰였답니다. 최고 관직이 주나라 때 최고 관직이 태사, 태부, 태묘였다는데 그 최고 관직을 상징하는 나무로 쓰였기 때문에 그 뒤부터 괴자가 들어가는 그 고위 관직에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자세한 그 단어들은 동영상 아래쪽 설명에 붙여놨으니까 거기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괴의 경을 합치면 조정의 고위 관직자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길에는 조정의 고관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됩니다. 쓰겠습니다. 관청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벌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장수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정승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모일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회화나무 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벼슬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상으로 필사의 시간 3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